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입니다. S&P 500은 0.2% 정도 오르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61%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에 있어서 하락을 주도했던 주식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던 여기 테슬라와 엔비디아였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하락은 지금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락세입니다. 테슬라는 벌써 저점 대비 110%나 올라왔고, 엔비디아도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11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른 것에 비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PE 멀티플은 51.03으로 오늘 약간 더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할 것인데 어쨌든 여전히 50배 이상을 받아 있을 것이고요. 50배라는 PE 멀티플은 주가가 EPS 대비 50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인 15%를 고려한다면 피럴린치의 공식을 두고 바라봤을 때 테슬라는 굉장히 비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말이죠. 참고로 제가 테슬라 대상으로 이렇게 매번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테슬라가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저렴한 때가 있었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날 테슬라가 PE 멀티플 기준 30배를 받았을 때 이때를 시작으로 테슬라 이제 매수합니다라는 영상을 만들었고, 부제목 기준으로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PE 멀티플이 150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사는 것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일 때 내가 원하는 가치를 제시하는 기업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봤자 주가가 비싸면은 결국 물리는 것이며, 지금 테슬라가 100% 넘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2021년 때 꾸준히 분할 매수라는 사람들 치고는 여전히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2년 넘게 꾸준히 이 기간 동안 분할 매수를 해왔다면 더 이상 물을 탈 수도 없는 지경에 왔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기업의 수량을 무작정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늘려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혼자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경우는 그러한 시간을 개개인이 아낄 수 있도록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시트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투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EPS의 64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엔비디아 또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고평가인데요. 저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특히나 고평가 종목을 대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PI 때문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될 CPI에 대한 예상치가 발표되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월 기준으로 0.5%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달 마이너스 0.1%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0.4%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의 물가 상승률인 0.3% 대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연 기준으로 비교되는 CPI는 어떨까요? 6.2%가 나왔습니다. 비록 지난달의 기록인 6.5%보단 적게 나왔지만 이미 월 기준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6.2%라는 물가 상승률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US Break Even 1 Year이라는 지표로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달전 1월 달까지만 해도 1년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2% 아래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오늘날은 2.6%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시장의 전망이 한달 만에 단숨에 바뀌었고, 한 달이란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를 해준 메이저한 이슈는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그럼 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2% 아래까지는 아니어도
2% 근처까지 떨어져 주는 것이니 여전히 좋은 것이며 시장은 그런 것을 선반영하여 오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참고로 S&P 500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0월 달 때부터입니다. 2022년 10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US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좋은 전망을 시장이 선반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또한 10월 중순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달러 인덱스도 함께 떨어지니 S&P 500의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방금 그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US Break-even One Year Inflation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시나리오이며 이 부분 이미 전부 다 상승함으로써 반영이 되었고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엄청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스닥의 PE 멀티플을 의미하기도 하는 기대 수익률과 미국의 10-year 칩스 레이트를 반영했을 때 이렇게 2.48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과거 2008년 리만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밸류에이션과 동일할 정도로 나스닥은 2008년 이후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고평가는 올라갔다고 해서 고평가가 아니라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2022년 내내 주가가 내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 정말 그렇게 많이 하락했다면은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은 적어도 이러한 평균치에 와 주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진짜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코로나가 터지고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의 밸류에이션인 이 정도 위치까지는 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어디까지나 데이터에 따른 분석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 분석을 했다면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께서는 감에 따라서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제 기준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게 하나의 기업이 됐거나 아니면 하나의 지표가 됐든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주식을 비쌀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렴할 때 사는 것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애매모호하게 적정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때문인데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를 반영해서 수량을 조절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너무 기업이 저평가 시점에 오기를 기다려 주었다가 적정 밸류에이션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면은 놓아주면 됩니다. 항상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언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은 무언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을 지상으로 분석하고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그릇만큼 꾸준히 투자를 해주었을 때그 수익은 진짜 스스로의 것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매크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텔레그램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고 이 지표에 대한 설명도 텔레그램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텔레그램을 참고하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분석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